뮤지컬 클래식 브람스 4개의 가곡집 가운데 첫 곡 영원한 사랑, 바리톤 이하석의 비극 독창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곡입니다. 5월의 밤. 아름답고 낭만적인 작품으로 브람스다운 화려하지만 또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. 아, 노랫말에 비둘기가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을 피아노 반주로 새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요. 또 눈물이 떨어지는 가사가 나올 때는 음 자체도 점차 아래로 내려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.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? 가사, 그러니까 시어와 음악을 잘 결합시켜서 이 곡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브람스 4개 가곡집 가운데서 두 번째 곡 5월의 밤, 바리톤 이하석의 연주입니다.